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트랜스포머 해볼 겁니다. 일전에 3A 범블비 피규어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직 나오지 않고 프로토타입도 아닙니다. 이제 시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미리 한번 받아봤습니다. 3A 블리츠윙 되겠습니다. 영화 범블비 스포일러 조금 있습니다. 범블비가 2018년에 크리스마스 때 개봉을 했는데 대박까지는 아니고 156만 명의 관객 동원을 했습니다. 기대만큼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영화 범블비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초반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전투기가 변하는 로봇이고 범블비가 목소리를 잃잖아요.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 목소리를 잃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가격대는 26만 9천원이고 범블비가 18만 9,000원의 예약가였던 거에 비하면 한 8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더 비싼 이유는 크기가 조금 더 크기 때문이죠. 자, 박스부터 보여드리고 디테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3A 그쵸? 디셉티콘이죠, 여기 마크가. 디셉티콘이 적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오토봇이 착한 편이고 디셉티콘은 나쁜 애들인데 얘는 나쁘네. 블리츠윙은 나쁘네요. DLX 스케일의 컬렉터블 피규어라고 써있고요. 이거 DLX보다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더 크게 해서 50만원이 넘는 18인치 정도? 그런 피규어들도 예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얘는 나오는지 모르겠었는데 범블비는 똑같은 건데 큰 시리즈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어허, 잠깐만, 이게 뭐 열리는구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와. 이거 또 이거 진짜 또 다이캐스트인가? 막 묵직한 거 아니야 지금? 어우. 미치겠다. 와, 예쁘다, 예쁘다. 아, 여러분, 블리츠윙입니다. 혹시나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스타스크림처럼 비행기 모드의 적이긴 한데요. 블리츠윙은 일반 트랜스포머 애니메이션에서는 나름 유명한 캐릭터예요. 우리가 트랜스포머 1편부터 5편까지에 있는 걔네들은 변형들이 조금 많은 느낌이라면 범블비에서 나왔던 범블비, 뭐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 블리츠윙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스럽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포장하잖아요. 날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날개 파츠가 여기 지금 구성품은 스탠드와 날개들이 좀 크게 1층에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이렇게 손 파츠랑 총 오른손에 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보조 출력 장치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야, 이거 진짜 디테일 보소. 뒤에 날개 혹시나 달면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뒤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척추관절부터 해서 뒤에 뭔가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우, 여기 비행기 변신해서 바퀴역이 있습니다 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뭔가 웨더링들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얼굴도 아주 뭐 디셉티콘답게 못되게 생겼죠, 뭐. 네. 이거 눈에 라이트도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라이트는 별매라는 거. 그리고 변신도 되지 않는다라는 점. 요 이제 사이에 얘를 꽂아서. 근데 잠깐만, 이게 가벼운 PVC는 아닌 것 같아요. 범블비를 들었을 때만큼의 차가운 금속 느낌. 그건 다이캐스트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꽂아주면 얘를 이제 등에 꽂아주는 거죠. 여기 홈 파인드가 있고 여기 튀어나온 돌기 두 개를 이렇게 꽂아주면. 와, 너무 예쁜 소리와 함께 꽂혔습니다. 이렇게 돼야 진짜 블리츠윙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스탠드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점. 범블비 이거 리뷰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번 꽂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빼기가 엄청 힘들어서 일단은 보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꽂아서 할 수가 있다. 혹시나 이 스탠드까지 궁금하신 분은 범블비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먹진 손 한 쌍 있고요. 이렇게 확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살짝 오므린 손 이렇게 한 쌍에서 손은 총 세 쌍이 들어 있습니다. 범블비의 그 캐논 바꿔 끼는 것처럼 이 친구도 요거를 바꿔 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돌기가 있고 여기 홈이 파여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반대쪽에도 이런 총 디테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뭔가 총알이 지금 장전되어 있는 듯한 존 시나가 나와가지고 그쵸 전투기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의 편이어가지고 범블비가 막 도망가라고 런하죠. Who called in the Air Force? That's not the Air Force. Run.
요거에서 바꿔 낄 수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이따 바꿔 껴볼게요. 얘는 뭐야?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이 날개까지가 돼야 완성인데. 꼬리 날개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아, 그러면 꼬리 날개니까 여기다가 요쪽에 어디 있겠네. 그래, 그래. 여기 꼬미 있어요. 요쪽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완성했고. 아우, 너무 착하다. 설명 너무 잘해준다. 자, 이렇게 되면 뒤에까지 해서 이제 완벽한 블리치윙이 된 거고요. 와. 진짜 멋있죠. 와, 바퀴까지 진짜 예술이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지린다, 지린다. 와, 날개 멋있다. 이 로봇 쪽이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우리가 옛날에 하던 그런 피규어, 그런 장난감 시대는 이제 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감탄해, 감탄을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 블리치윙이 범블비나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인지도가 좀 없어서 그렇지. 사실 이거 지금, 와, 인지도가 있었으면 얘가 1등입니다. 관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얼만큼 잘 움직이는 액션 피규어일까요? 와, 이런 식으로 열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동률을 정말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다 마찬가지로 구부려지는 모습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 정도면은 팔짱 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여기도 되게 디테일해요. 이렇게 닫혀있다가 이렇게 열리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여기서 진짜 전투기로 변신까지만 되면 진짜 완벽할 텐데요, 그쵸? 그러면 그냥 돈 두 배 주고더라도 살 텐데. 3A가 그거를 포기하고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다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와! 다리는 그냥 다 접힙니다. 무릎구부림 이거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좀 탁월한 것 같고, 앞으로 움직임도, 와, 이런 것도 좌우가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굉장히 큰 가동률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우와, 돌아가 양반다리도 될 정도로 재기차게 된다. 재기를 차보자 할 정도로 바깥쪽으로도, 와, 변신을 해버리면 이런 걸 다 못하거든.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변신을 포기했다. 발목 이런 움직임들, 이 정도 움직임도 이 정도 이런 식으로까지도 움직여집니다. 굉장히 가동성 뭐 극대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의 주특기죠. 180도 다리찢기 이 정도. 허리가 앞으로 좀 구부려져야지 포즈가 되잖아.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들려서 상체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취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허리 움직임도 굉장히 트위스트까지 잘 되고. 아, 이거 너무 감탄만 하고 있는데. 관절의 이런 빡빡함 때문에 원하는 포징 다 멋있게 할 수가 있고요. 손도 한번 바꿔 껴서. 아주 나쁜 놈답게 손도 아주 나쁘게 생겼죠. 제가 지금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요거 사실 영화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블비 영화 자체에선 굉장히 또 포인트잖아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바꿔 껴주면, 아직 범블비를 못 받아서 너무 아쉽긴 한데, 저도 이걸로 왼손이긴 한 것 같다. 왼손인가? 아무튼 범블비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이걸로 치잖아요. 목소리를 잃게 만드는 그 블리치 윙입니다. I'll never talk. 이걸 이제 바꿔 껴줘 볼까요? 오른팔이 캐논 뺄 때처럼 이렇게 빼주고, 얘를 이제 넣어주면, 오! 조심조심. 애들이 항상 이걸 좀 빡빡하게 만드네. 와. 그래서 얘도 딱 돌려줄 수가 있고, 허리도 트위스트가 되고, 당연히. 와, 포즈는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와, 이건 내가 똥손인데도 포징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약간 포즈 욕심이 난다, 이게. 제가 포징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런 포즈들 아주 완벽하게 됩니다, 됩니다. 와, 멋있다. 이건 진짜 갖고 노는 재미가 좀 있겠는데. 와, 이렇게 해서 내가 자꾸 포징하고 내가 와 하니까 너무 웃기다. 총 쏘고 나서 피처링 미세먼지 마스크 사주세요 하면서. 약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여기 앞에 앞가슴 보고 약간 마크로스 느낌이 좀 났는데, 역시 블리치윙 너무나 아름다운 피규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개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젖혀져서 이렇게 접힐 수도 있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범블비보다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둘이 같이 두면 영화의 초반 장면을 뭐 재현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지금 옵티머스 프라임은 또 발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나왔던 디셉티콘 애들도 같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 라인이지 않겠습니까? 또 쭉 모아줘야 되거든. 하나만 있거나 두 개만 있으면 이상해요. 야, 씨.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이거는 진짜 꼭 가야 되겠다. 자, 그리고 참 LED 테스트를 하나 또 해봐야 되겠죠. 헤드가 LED가 되는데요. 머리 뽑으니까 이런 데도 이런 디테일. 안에 콕핏은 안 보입니다만은. 얘네가 가장 조금 아쉬운 거는 건전지를 따로 안 넣어줘요. 이렇게 들리면 이 안에 건전지를 넣어야 됩니다. 건전지는 AG13 두 개가 들어간답니다. 근데 제가 AG13이 없는 것 같아요.
크기가 대충 얼추 비슷할 것 같아서. LR44인데 이것도 호환이 되나? 혹시나 전자과 공대 계시면 알려주시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비어있는 헤드에 이걸 두 개를 넣어서 불을 켜면요.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요. 너무 조금 들어온다. 너무. 눈이 너무 작다 얘. 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개코딱지만큼 눈이 너무 작네. 뭐 어떻게 생겼는 우리 블리츠윙. 아 웃음밖에 안 나오네. 범블비가 눈이 큰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3A 블리츠윙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좋아하는 컬렉터들에게는 전시용으로는 더할 나위 없을 만큼 굉장히 멋진 피규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랜스포머의 그 변신하는 맛이 좋으신 분이라면 블리츠윙이 3A 제품들보다는 하스브로의 마스터피스 제품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누릅시다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 Wiggle, wiggle. 일단 지금 예약을 하시면 범블비도 그렇고 블리츠윙도 그렇고 2019년 2분기에서 3분기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2분기는 4, 5, 6월이고 3분기가 7, 8, 9월이니까 늦으면 9월까지는 뭐 받아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긴 한데 회사들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다 지켜지는 건 아니니까 대략 올해 안으로는 받아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